자, 우리가 산의 세기를 얘기를 할때 센산이다, 강산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만 얘기를 하자면 H 플러스 이온을 얼마만큼 잘 제공하느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HA라는 부분이 산이고, 여기서 H2O는 염기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요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HA가 해리가 돼서 H 플러스 이온을 제공을 하고 A 마이너스와 같은 이온의 형태가 됐을 경우에 이때 결합돼 있었던 전자는 수소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소 양이온이 되어 있는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짝 염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자가 지금 풍부한 상태로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결합이 깨어지는, 공유 결합이 깨어지면서 수소 이온을 내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 H2O를 보면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전자를 제공을 해서 결합을 하나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염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루이스 베이스가 된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전자를 제공할 것이냐? 앞에서 떨어져 있는 수소 양이온과 같은 이런 이온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소 양이온과 결합을 형성하게 됐을 때 H3O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양이온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형성이 되면서 이거 옥소늄 이온이 형성이 되게 된다. 한쪽은 결합이 끊어지는 그런 반응을 하고 한쪽은 결합을 형성하는, 이게 지금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H 플러스 이온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었는데 한 쌍이 결합을 형성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이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결합이, 공유 결합이 끊어지고, 하나는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면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는, 이것이 이제 루이스 산 염기에 해당되는 기본 개념이고, 이게 지금 이제 이와 같이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그 다음에 염기는 전자를 제공하면서 각각의 짝산, 자, 짝산과 짝염기,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은 거, 그 다음에 짝염기, 이와 같은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A는 산이고 이것의 짝꿍에 해당되는 부분은 짝염기, H 플러스 이온을 내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 형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H2O는 전자를 제공을 하면서 수소 양이온하고 반응을 했으니까 H3 플러스, H3O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염기의 짝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때 산이 얼만큼 센가, 즉 양이온, 수소 양이온을 얼만큼 잘 내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는데, 얼마만큼 많은지를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 pH 개념을 활용을 합니다. 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양이온의 값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pH 척도처럼 산의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Ka로 표현하고 또 pKa라는 척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Ka라는 것은 HA 산성 물질의 H3O 플러스 그거의 짝염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Ka를 우리가 산 해리 상수다. 얼마만큼 H 플러스, 우리가 약자로 H 플러스라고 쓰죠. 이 H 플러스 이온을 많이 내느냐, 이게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Ka 값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Ka 값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산성도가 커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pKa라는 것은 이 Ka 척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pKa 값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강한 산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센 산은 더 작은 pKa 값을 갖는다. 그리고 더 약한 산이 더큰 pKa 값을 갖는다. 해서 문항 중에 보면은 Ka 값이나 pKa 값 또는 pKb 값을 주고 산성도나 염기성을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HA하고 H2O하고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Ka 값을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Ka 값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한 것이 pKa이다. 따라서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센 산성이 나타나게 되고 더큰 k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 때문에 나오는 kA라든지 pKa의 관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값이 크다 작다에 해당되는 부분이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간혹 pKB 부분이나 kB를 물어보면서 kA를 예측하게끔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kA나 pKa 또는 kB나 pKB에 해당되는 정의와 이 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H3, CH3, CH2OH 에탄올의 pK 값이 16이고, 그 다음에 페놀에 해당되는 pK 값이 9.89, 4.76, 마이너스 7,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산성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문항에서는 이 pK 값을 주고 문제를 푸는 경우보다는 그냥 구조를 보고 우리가 그 안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짝 염기의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H+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짝 염기의 구조가 과연 얼만큼 안정한가를 보고 이 구조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그만큼 더센 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안정하다면 이제 공명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COO 해놓고 이게 지금 이제 COH 같은 그런 구조였을 텐데 여기는 소듐이었네. COONA가 붙어있는 형태에서 Na가 떨어져 나가고 Na 플러스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한쪽이 이렇게 HCO, O 마이너스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는 공명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산소 이중결합. 이 말은 공명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탄소와 산소, 이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길이가 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그런 결합 길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값이 이제 127pm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값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금 이 결합 길이는 120이라고 하고 여기가 134예요. 단일 결합인 결합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일 때와 이중 결합일 때의 결합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결합 길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구조가 공명 구조이다. 공명 구조라는 것은 이게 Na 플러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고 나서의 이제 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항 같은 거볼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HCOO-와 같은 위와 같은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이 구조가 왜 안정한지, 그죠? 그래서 왜 안정하냐는 것은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났을 때의 짝 염기가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